멍멍아, 미안하지만 널 들여보내줄 순... 루니? 루니, 너야? 세상에, 루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 줄 알았잖아! 멍멍이가 네 친구지? 우리 고양이를 돌려보내줘서 고마워. 무사하다니 안심이야. 기다려봐, 죽게 있어. 감사의 표시로 여기 어묵을 좀 먹도록 하려. 몸 조심하려, 멍멍아. 세상에나, 이런 천국 같은 향기는. 설마 어묵인가? 먹고 싶으면 가져도 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다 함께 먹을 거야. 이리 와, 멍멍이. 이제 너도 함께야. 이치현 하인아님, 리링에 감사합니다. 에? 저렇게 많이 줬다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됐어. 우리의 새 친구 푸치가 베풀어준 거야. 그거 혹시 어묵이야? 어, 어묵이다! 한마디 더 해주자면, 챔프, 너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해줬어. 제빵사 아내 정원을 망치던 다람쥐를 잡아다주니까 남은 음식을 다 주더라고. 브라보! 이 정도 돈 얻으면 우리만의 빵집을 열 수도 있겠어. 고양이와 개의 빵집이라 멋진 날이 되겠군. 도쿄의 첫 공식 고양이와 개 빵집에 어서 오세요. 좋아, 다들 어서 먹자. 그 개는 어딨지? 팀장님이 초등학교 끝나면 바로 나타날 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 저기 있다! 어서 잡아! 어. 좋아, 멍멍아. 우리랑 가는 거야? 너돌이 치곤 상당히 조용하잖아. 그러게. 정말이지, 착한 게야. 아무도 입양을 안 해줘서 정말 안타까운 녀석이군. 불쌍하기도 하지. 이 처량한 몰골 좀 보라고. 아치코가 생각나는 모양이지? 맞아. 아치코 같은 크고 가여운 아키타견이 요새 같은 도쿄에서 오래 살긴 힘들지. 안타까운 일이야. 아마 7일만 있으면 다른 녀석들처럼 죽어버리겠지. 잠깐만요. 죽이면 안 돼요. 미안하다, 꼬맹아. 슬픈 얘기겠지만 떠돌이 개는 많지만 보금자리는 충분치 않아. 아니요, 제 말은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원래 제 개였거든요. 네 개란 말이니? 네. 이름이 뭔데? 이름은... 얘 이름은 푸치예요. 푸치? 푸치, 또 밖을 나돌아다녔니? 마당에 있으라고 했잖아. 알겠다. 푸치의 목줄은 어디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꽉 조여서 계속 풀려하거든요. 엄마가 새 걸 사신다고, 딱 맞는 걸 사신다고 하셨지만 매일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이지 바빠요. 알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개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렴. 개가 나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야. 사람들에게도 개들에게도. 아이, 잘 알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잘 관리하려무나. 네,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했어. 널 죽인다는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 너처럼 멋지고 예쁜 개를 그렇게 둘 순 없지?
엄마랑 아빠는 개를 들이게 해주시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가 못 되는 건 아니지. 아, 배가 고프겠구나. 점심을 좀 남겼었는데 너 먹어도 돼. 그런데 일단 먼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어서, 딱 좋은 곳이 있어. 좋아, 부치.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줄게. 이 나무 보여? 난 외로운 나무라고 불러. 왜 그렇게 부른 줄 알아? 그건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키가 커서 풀들이랑 얘기도 못해. 덤불들이랑 그렇게 잘 맞는 점도 없지. 다른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군가 얘기를 나눠줘야 할 정도로? 아, 걱정 마. 내가 있는 한은 외롭지 않은 나무야. 그리고 난 여기 자주 오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거든. 더울 때면 이 나무가 그늘이 되어줘. 무서울 때면 가지 사이에 숨을 수 있게 해주지. 함께 얘기하고 함께 노는 거야. 정말 멋지지 않니? 어쨌든 난 학교 끝나면 매일 여기 들리니까 여길 우리의 만남의 장소로 할래? 내 점심을 남겨올 테니까. 그리고 함께 놀이도 하는 거야. 어때?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아, 이제 난 집에 가야겠는데. 여기 너 주려고 음식을 좀 가져왔어. 오늘은 별로 배가 안 고팠어서 남은 게 많아. 맛있게 먹으려? 내일 보자, 부치! 좋아, 부치. 이제 내가 숨을 차려야. 눈을 감아? 진짜로 감았니? 좋아, 그럼 10가지 세! 절대 못 찾을 거야. 오, 안에 있는 듯한 냄새 났는데. 아, 날 찾았구나. 이제 네가 숨을 차려야. 네 잘난 구슬 얘기 좀 해보시지, 수. 아, 그래, 수. 그 진짜 귀여운 행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봐. 그걸 행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아, 그렇다니까? 지금은 병에서 꺼내고 싶지 않아. 왜? 귀하신 외계인님들 쏟아질까봐? 아, 진짜 이상한 녀석이야. 학교에서 꺼내고 싶진 않아. 아니, 그냥 평범한 한낱 싸구려 구슬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구슬이 아니야. 진짜 그러네. 진짜 구슬을 행성이라고 생각하나 봐. 완전 돌았어. 날 내버려 둬. 수, 네 행성 좀 보여주지 않을래? 내게서 떨어져. 그 무시무시한 떠돌이개는 저리 치워! 무시무시? 아, 부치, 고마워. 네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좋아해주질 않아. 그래서인가봐. 고양이와 내가 친해질 수 없는 이유도. 뭐야, 부치. 고양이랑 같이 지냈는데 개들이 개와 고양이 빵집을 열고 싶어 했다고? 우와, 멋진 아이디어네. 그런 곳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떻게 알아듣는 거지? 그러네. 부치, 오늘은 내가 사는 곳을 보여줄게. 안 돼, 부치! 미안해, 여기서 짓거나 그랬다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빠가 집에 계셔. 누가 낮잠을 깨우면 엄청 화내시거든. 어젯밤에는 어른들 게임을 한다고 하시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셨어. 있잖아, 어른들만 마시는 음료수 마시면서 하는 게임. 돈도 많이 잃으면서. 나는 그런 게임이 싫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들에도 내게 보여주고픈 멋진 것이 많으니까. 이쪽도 봐줘. 올해 초에 산비둘기 몇 마리가 이 덤불 안에 둥지를 지었어. 엄청나게 낮은 곳이잖아.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와서 확인했었어. 어느 날 아기들이 훨훨 날아가 버렸지? 그걸 어디에 뒀더라? 아, 여기 있다. 이 바위 정말 오리처럼 보이지 않아? 이거 대체 뭐야? 진정이요, 당신 빨래도 해야 해서.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빠가 일어나셨어. 어서 부치, 가야겠어. 날 따라와. 어서 부치, 여기야. 아슬아슬했어. 좀 진정될 때까진 여기에 숨어있자. 헐. 내 구슬 좀 볼래? 병을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기 주머니 안에 새로 주운 게 있어. 숨어야 할 때는 구슬을 골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지. 나랑 같이 새 세상을 만들어보지 않을래, 부치? 좋아, 그럼 이건 어때? 외로운 나무 둥치에서 찾았어. 색깔은 왠지 호박색이 감도는 것 같아. 꼭 나무가 내게 선물을 준 것 같단 말이야. 아마 이 행성 안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을 거야. 엄청나게 커서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살 정도로. 나무 안에서는 꽃 모양 친구들이 최고로 맛 좋은 차를 대접해주고, 응접실은 뒤집혀 있어서 천장을 걸어 다니는 거야. 그래도 찬이 쏟아지지 않지? 물론 너도 테이블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볼까? 좋아, 네 세상은 어떨까? 고양이와 개 빵집 행성? 멋진 아이디어네. 부치, 가버리셨어. 아빠가 자기 물건만 들고 이젠 가버리셨어. 작별 인사도 안 하시고. 부치,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걸까? 전혀 우릴 신경 안 쓰셔서 떠나셨을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우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서? 부치, 오늘은 만들어 온 게 있어.
널 위한 목줄이야. 학교에서 구해온 분홍 리본과 방울로 만들었어. 이제 널 사랑하고 돌봐주는 주인이 있다는 걸 다들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늘 함께 있어줄게, 푸치. 약속해. 목줄이 좀 더 길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집에 리본이 더 있으니까 고쳐볼게. 좋아, 푸치. 오늘은 일찍 가야 해. 엄마를 도와드려야 하거든. 그러니 내일 보자. 푸치, 넌 내 최고의 친구야. 아직 못 가요, 엄마. 친구한테 얘기해줘야 한다고요. 이사 가는 게 무섭겠지만은 믿어주렴수. 새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새 친구는 사귀고 싶지 않아요. 제 최고의 친구가 있다고요. 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냥 두고 갈 순 없어요. 왜 이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도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촌과 이모와 같이 센다이에 가게 될 거란다. 그쪽이 앞으로 다닐 병원과 가깝거든. 수,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네 아빠는 더는 여기 안 계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계속 살기엔 돈도 충분치 않아. 제 친구를 데려가도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안 된단다, 수. 어서 차에 타거라. 정말 미안해. 엄마, 여긴 어디예요? 모르겠구나, 애야.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엄마가 내가 그걸 알겠니? 라는 표정으로 모르겠구나, 애야. 차가워요. 공허한 기분이에요. 그렇구나, 애야. 계속 걸어야 할 것 같아. 쭉 가야 되나? 전화기다. 그냥 쭉 가야 되나 보다. 쓰레기 봉투 있고 전봇대 있고 할아버지다. 우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장하게 걸어와? 내가 저버린 거야. 누구를요?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그런 나쁜 짓들을 했는데 이 길을 걷고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데. 그건 알고 있나 보군 하는 표정. 난 삶을 살았고 또 죄를 지었지.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가장 겁쟁이다운 방법으로 책임에서 달아나려 했어. 내가 필요한 이들이었는데 수에게는 내가 필요했는데 이젠 뭔가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떠돌고 있을 뿐이야. 뭐라도 이 고통이 가실 수만 있다면 뭐라도. 어? 멍멍이 다리 앞다리에 지금 뭐가 있네요? 내가 없는 동안
잘 보살펴 주었느냐. 서로 잘 돌봐 주었구나. 참 강한 아이지. 응? 과거를 바꿀 순 없겠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어요, 할아버지. 뭘 말이냐? 할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했다고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더라도요. 고맙다, 소녀. 좋아, 이 세계를 떠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군. 정말 기쁜 경험이었다. 잘 있거라. 어, 푸치랑 같이 가네? 수다. 푸치. 어, 밝아졌다. 푸치. 푸치. 널 떠나서 정말 미안해. 이제 기억나. 옛날 집 옆나무에서 날 기다려줬었지? 널 거기서 만나고 싶었어. 정말 만나고 싶었어. 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론 절대 널 떠나지 않아.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그 대신 투명해졌다. 어, 이제 노래 부르는 타임인가 본데요? 그런가 봐. Promise we can meet underneath the lonely tree. When I had no one, you cared about me. When we were far apart, I always knew. 잘 있거라, 수. 진짜 제가 찾고 있던 친구가 걔 일주일은 진짜 계속 초반부터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친구 하길래 진짜 친구 찾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걔도 친구가 될 수 있죠? 다니엘? 다니엘 그 고양이 좋아하는 애. 저기! 아직 여기에 있구나. 어,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직 여기 있으니까 오늘 밤 별밤 축제에 꼭 와줘. 아, 고마워요. 그런데 별밤 축제가 뭐예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야. 최고 중에 최고지. 믿어봐도 돼. 아, 좋아요. 별밤 축제에 가려면 촌장님께 말씀드리면 같이 갈 수 있어. 이따 보자. 이제 그럼 가나? 세이브하고. 지금 어때요? 세상에, 네가 지금 정말로 먹고 싶은 게 뭔지 아니? 햄버거야. 어떻게 하셨죠? 햄버거 먹고 싶다. 어, 여기 길이네. 차라리 가자. 여기 원래 이런 어두컴컴한 곳이었죠? 갑시다. 어, 아니네. 다 어두워졌네.
거의 엔딩인가 그럼? 촌장님밖에 없어. 아니네. 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지 알고 있겠지? 별밤 축제 시작이야. 함께 축제를 즐기지 않겠나? 네. 좋아. 그럼 어서 가지. 간다. 드디어 별밤 축제. 고놈의 별밤 축제가 뭐길래. 우와! 나 저런 거 너무 좋아. 저런 데도 막 사먹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 게다가 꽃나무. 쩐다. 엄마, 우리가 드디어 왔어요. 대단하구나. 어, 정말이지. 아름다운 축제야. 가장 먼저 뭘 해볼까 하더라? 별밤 축제, 어서 와요. 처음 오셨나요? 내가 무슨 말을. 당연히 처음 오셨겠죠? 자, 어서 오세요. 편하게 있어주세요. 여기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리블 라무네라고 해요. 신기한 병에 담긴 탄산수죠. 리블 라무네 병. 뭔가 리블 라무네 병이라고 하니까 리블이 안에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막 사이다도 인간 사이다 이러진 않잖아. 고마워요. 우와, 엄마 봐요. 병 안쪽에 요리구슬이 떠있어요. 멋지구나. 라무네를 마시던 게 엄마 어렸을 적이었지. 이웃집 남자애가 병을 깨지 않고 그 구슬을 빼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단다. 물론 지어낸 얘기였겠지만 말이야. 엄마, 이걸 수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병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라도 수가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정말이지 친절하구나. 그래, 가져다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구나. 그래, 그럼 별밤 축제를 즐기러 가보자. 즐기자.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저절로 몸이 앞뒤로 들썩인단 말이야. 별난 맛의 빙수라고. 녹기 전에 어서 먹어봐. 좋아야 먹죠. 뚫쳐 낚시해볼래? 금붕어를 잡으면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어. 해볼래? 예. 좋아. 여기 종이 뚫쳐야 행운을 빌어. 주인공 버프! 아, 유감이야. 잡지 못했네. 다음번엔 잘해봐. 한 번 더.